편의점 가서 네모난 배터리를 사서 그걸로 잠깐 부팅을 시킬 수 있어요. 네모난 배터리가 뭐예요? 네모난 건전지 있어요. 네모난 거. 뭐 하세요? 이해 씨. 아, 그래서 말씀. 라디오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하지? 청취자분들은 안 들리시니까. 안 그래요? 보이시니까. 네네네. 벗어요? 저 여기서 지금. 벗어요? 이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아, 마무리 하세요. 아, 여기 덥네요. 네. 네. 허물을 벗었습니다, 방금. 예. 갑자기 왜 벗니? 예, 놀랬다고 다들 질문 있고 죄송합니다. 황당하다고 탈피 성공. 예. 자, 특이한 걸로 수트각을 잡는 줄 알고. 아, 네. 자, 아무튼 네, 더잡 퀴즈쇼 세상에 잡다 한 퀴즈를 더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2030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인의 집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자가 뽑은 연인 사이 최악의 집착 1위는 핸드폰 검사였고요. 여자가 뽑은 최악의 집착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과거사 집착, 2번 연락 집착, 3번 사생활 간섭, 4번 대인관계 통제, 5번 SNS 감시. 다 싫은데? 당연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옛날에는 저는 누가 저한테 집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눈이 되게 아련하네요. 슬프게도. 몇 년 전 추억을 한 얘기하듯이. 아 진짜요? 슬프게. 근데 요즘 근데 이건 너무. 베리는 요 다섯 개 중에 뭐 해봤어요? 뭐 해봐요? 저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저는 인격적으로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네. 과거에 집착한 적도 없고 연락에 집착한 적도 없고. 아 연락 5시간 안 돼도? 예? 여자친구가 갑자기 말없이 5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어. 아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집에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안 됐는데 연락이 안 되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건 연락 집착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요. 그럼 막 집에 찾아가고 누구야? 누구야? 막 이거 하면서 너 누구랑 있어? 부모님이랑 계시는데. 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여성분들을 만나셨군요. 아 이거 혼자 사는 분이랑 만나셨어요? 아 모르죠. 아무튼 네. 저는 요 다섯 개 중에 이제 좀 제일 싫은 게 뭘까 상상해보면 대인관계 통제가 가장 좀 그 스트레스의 요인이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뭘 요건... 통제 받아봤어요? 아 통제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 없는데 왜 스트레스 요인이죠?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걸 해보는 거죠. 뭐 어떤 상상? 애니잖아요. 앤 앤들이 사는 세상도 하시잖아요. 예예. 저도 앤인데 어떤 상상? 이제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요. 왜냐면 어떻게 무너졌는데요? 아, 왜냐면 그들이 살던 삶이 있잖아요. 들어봅시다. 예. 아, 그대로 되돌아오네. 네. 그러니까 뭘 통제 받아봤는데요? 아, 통제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듣기로는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뭐 진짜 그런 거죠. 이 남자면 이 여동생이랑 왜 만나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면 아니 뭐 내 여자면은 막 어떤 여동생인데 아니 이 오빠랑 밥을 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아 뭐 이렇게 해서 밥 먹어야 되는 아 그니까 왜 둘이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런 아, 거가 나는 그 원래 둘이 먹는 건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봐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 꽉 막혔네 아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를 아 예 아, 아니죠 아니 왜냐면 편 들어줬어요? 그때? 아니 막 이런 경우 제시가 예인이 편 들어줬어요 안 들었어요? 아, 저희는 그런 경험이 네. 전혀 없고 만약에 없다고요? 그런다면 전 예인이 편을 들어주죠 그렇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대인관계 막 이런 거 만약에 뭐 제가 뭘 배우러 갔어요 어떤 누가 뭘 배웠는데요? 뭐 모르죠 뭐든 내가 배우고 싶어 하던 거는
그랬는데 너 그거 왜 걔한테 배워? 맞아 그런 거 같아. 너 걔랑 왜 그런 둘이서 거기서 왜 배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대1로 뭐, 배웠어요? 이거 왜 배워?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것도 사실 대인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어 동종업계구나. 세 명이 동종업계네 그죠? 이야 그래서 지혜씨 뭐라고 조언해주세요 그때? 예인씨가 막 그때 고민할 때 예인이가 하라는 대로 놔뒀습니다. 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이러고 아니 이거는 그런 적이 없어.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지인의 지인의 지인 얘기예요. 지지 지인 네 지지 지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제일 싫을 것 같아요. 뭘 당했는데요? 아 이 오빠 깡패야. 잠깐만 DJ예요 DJ. 대화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뭐 센터 갔어요? 아니 말만 물어봤지 뭐 주머니 틀었어요 내가. 대디는 항상 이런 질문에만 되게 집요하게 저희한테 갑자기 궁금한 게 많아지시고. 맞아요. 청취자들을 대신 제가 두 분한테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서운하지만. 그래서 DJ씨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넘어가. 자 오늘은 1월 12일이고 이틀 뒤는 14일이죠. 이게 뭔 이딴 게 대본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오늘은 1월 12일이고 모레는 14일이에요. 네. 그쵸 그쵸. 1 더하기 1은 2고. 예. 네. 어, 그 수준이에요? 듣겠는데 듣겠죠. 아, 예, 대본이 뭐야 이게. 이게 아시아 최고의 작가 대한민국 작가상을 받은 대본이 오늘은 1월 12일이고요 이틀 뒤는 14일이죠. 야, 1 더하기 2는 3 그죠? 12 더하기 2는 14 그죠? 그래요? 산수예요 산수. 자 14일을 얘기한 이유 커플 사이에서 매월 14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들이 유행을 해왔습니다. 1월은 다이어리 데이, 2월은 밸런타인 데이, 3월은 화이트 데이, 4월은 블랙 데이입니다. 5월은 뭘까요? 이런 장미 이런 로즈데이 그죠? 어. 그러면 10월 14일은 무슨 데이일까요? 주관식이고 주관식이고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6월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스데이. 6월 키스데이? 예. 이게 왜 키스데이예요? 보통은 약간 연인 쪽으로 갑니다. 데이는. 그럼 퐁데이 이런 것도 있는 건가? 허그데이 있어요. 허그데이 있어요? 12월입니다. 아~ 거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예. 이런 느낌? 예. 근데 6월에 왜 키스하지? 뭐 다른 날에도 하는데 이날은 이제 뭔가 이제 업계에서 이건 어느 업계가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립밤 회사? 메인 작가 눈을 깔았어요. 두 글자입니다. 땡땡데이. 땡땡땡데이 이런 거 아니고 땡땡데이. 그리고 땡땡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어입니다. 영어. 리딩데이. 책 읽으러 갈까? 보통 북데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론리데이. 론리데이? 아니면 아, 론리나이처럼? 아니면 그런 론리나이의 거꾸로 론리데이예요? 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이네. 근데 저렇게 큰 힌트를 준다고? 음식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가 다른 게 아닐까? 음식 말고 입으로 들어간 다른 거? 뭐지? 진짜? 아 뭐지? 아니요. 아, 근데 키스데이가 이미 있어서. 네네. 허스키한 목소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걸 얘기하세요. 10월 미쳤나봐. 임플란트 데이 아니고요. 종현이 왜요? 아 진짜 10월 울어. 그 종현씨 뭘 생각하신 거죠? 종현 울어. 네? 29,000원 어? 줄줄 흐르네요. 휴지 좀 주세요. 정신 좀 차리시고. 아 물티슈밖에 없다 그러면 필리면. 와 이거 너무 대성통곡을 하네. 혹시 누구 생각났나요? 네? 이거 생각났어요? 아 너무 웃기네. 아, 감사합니다. 키친 타월인데 좀 따가워요. 자 뭐 뭐겠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 아 정해 진짜 어처구니 없네. 아 근데 나쁜 건 아니.
좋은 건 뭔데요? 네? 아, 너무 웃기다. 써보세요. 아닙니다. 두 글자라고 했어요. 두 글자. 그러니까 예.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키스데이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아 이렇게 얘기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미쳤나 봐. 자. 근데 힌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어, 진짜요? 정예인 씨가 지금 울면서 생각했던 그것과 어떤 문화로 묶는다면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이게 힌트라고? 예. 말도 안 돼. 잘하면 정답 맞힐 수 있어요. 10초 드리겠습니다. 가래떡? 그거랑 가래떡. 그거랑 뭐? 그게 가래떡 같은 분을 만난 적 있나? 아니 약간 떡국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10월달에는 10월에 떡국을 먹는다? 추석에 추석에 떡국을 왜 먹죠? 설에 먹지? 명절엔 떡국 먹는 날이에요. 아니 그 자 6월 14일이 뭐라 그랬죠? 예? 작가 언니 죽으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6월 14일이 키스데이라 그랬죠? 네네. 근데 지금 정예인 씨가 뭔가 이제 네네. 잘못 생각하다가 업그레이드 쪽을 생각하면서 빵 터졌죠? 네. 근데 그 문화권과 이 데이, 10월 14일 데이가 아주 비슷해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뭐지? 예인 씨 뭐 벌써요? 아 이제 좀 진정된 네. 것 같아요. 뭘까? 자, 6월 14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그것을 어떤 문화와 연결되는 데이입니다. 심지어 영화 제목도 있어요. 어? 이런? 한 글자? 어. 영화 제목도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특산품입니다. 특산품? 어? 특산품. 거기서 많이 나오는 특산품? 네네. 뭐지? 뭐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는 술 음식. 관련된 건가 보다. 술. 와인. 와인 데이입니다. 자, 제가 힌트를 드린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정예인 씨가 어쨌든 그 키스데이고 제가 뭐 입에 들어가는 어떤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얘기해도 되잖아요 사실. 예. 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프렌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인이라고 힌트를 드린 거였어요. 아, 예. 그렇게 고급 힌트를. 이런 고급 힌트를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너무 같다. 너무 쉽잖아요. 끝 인사해주세요. 소중합니다. 끝곡은요. 네, 끝곡은요. 키스 오브 라이프 배드 뉴스고요. 소득합니다. 양 꿈꾸세요.